안녕하세요. 조너스 데일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좌우 의미 동의어 찾는 문제죠. 자, 첫 번째 1번 보시니까 여기 보이시죠? 1번 보니까 뭐가 보입니까? 아, 핫스팟이라 보이면서 관광지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있죠? 그래서 스팟이라는 단어는요, 특정한 장소,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대표적인 동의어 뭐 place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place. 그래서 spot은 장소라는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 단어 allocate라는 단어 보이시죠? 자, allocate는 무슨 뜻입니까? 뭐로 보이나요? 지금 사진 보니까 사진 보시니까 여기 이제 병마다 돈이 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지금 분배해서 넣어놓은 것처럼 보이죠? 어느 부분은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고 어느 부분 좀 적게 들어가 있고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allocate라는 단어는요, 일이나 임무, 이익 등을 할당하다, 분배하다, 나눠주다의 뜻이 있어요. 그렇죠? 나눠주다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fonder는요,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는 뜻이 있죠. 그래서 이따가 영상을 살짝 보여드린다면, 자, 볼까요? 영상 화면. 자, 영상은 좀 이따 나오겠네. 죄송해요. 자, 어찌됐든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의 뜻이 있어요. 그리고 A번에 보니까, 예, 그 여기 사진 보니까 어떤 조각상이 컨템플레이트라는 단어잖아요. 자, 턱을 개고, 그렇죠? 손으로 턱을 개고 있는 조각상이 있습니다. 뭔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컨템플레이트라는 거는 심사숙고하다, 곰곰이 생각하다라는 리플렉트하고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하는 거니까 깊게 생각하는 거니까 뭡니까? Think carefully, 그렇죠? 이런 의미가 될수 있겠죠. 맞죠? Think carefully, 뭐 consider 이것도 될수 있어요. 어쨌든 fonder란 단어랑 contemplate는 기억하셔야 되겠고, 그다음에 venue 나왔습니다. venue, 그렇죠? 자, venue 나왔는데 색깔 좀 바꿔볼까요? 자, venue 이거는 여기 사진에도 보였듯이 지금 싱가포르예요, 그렇죠? 싱가포르에서 우리 그 뭡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역사적인 첫 정상회담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정상회담 개최지로서 되게 한동안 각광을 받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venue가 개최지 장소란 뜻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place의 의미가 있는 거죠. place 또는 뭐가 되겠어요? 아까는 안 적었지만 어떤 거? 사이트죠. 사이트 어떤 장소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venue, place, site. 그다음에 10번 보시면은 영상 보세요. 이게 보시면 어떤 선생 뭐 시험장 같죠? 시험장에서 감독관이 시험지를 나눠주고 있는 모양이 있지 않습니까? 뭔말을 배분하고 분배하는 모양이 있습니다. distribute라는 단어. 그렇죠? distribute 뭔말을 나눠주고 있죠? 그래서 아까 allocate랑 동의어가 되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자, 여기 뭐 답이 다 나왔으니까 보시면 아시다시피. 스페이스란다. 자, 스팟은 venue하고 동의어죠. 그렇죠? 그러면서 사이트하고 place까지 제가 말씀드렸고, allocate는 뭐랑 동의어가 될까요? 당연히 distribute하고 동의어가 되겠죠. 뭐뭐를 나눠주다, 분배하다 이런 의미가 있었고, 그다음에 아까 폰더라는 단어는 깊이, 심사숙고하다라는 의미로서 A번에, 그쵸? A번에 컨템플레이트하고 조각상에 손을 개고 생각하는 거 있었잖아요. 그거랑 당연히 동의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영상을 이제 보게 될 건데요. 이거 잠깐 영상을 보게 될 건데, 영상에서도 폰더라는 단어를 이제 영상이 이제 시작되면 어떤 여자가 손에다 턱을 개고 곰곰이 생각하는 모습이 보일 겁니다. 자, 볼까요, 한번? 폰 더 보이죠? 여자가 생각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리플렉트라는 단어 보이죠? 어떤 남자가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안경에 뭐가 비추고 있죠? 반사돼가지고, 그렇죠? 그럼 곰곰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하다는 단어로서 컨템플레이팅 한번더 나왔고, 그리고 speculate라는 단어 중요합니다. 사색하다, 깊이 생각하다. 이건 투자하다는 의미로도 생각하면 됩니다. 자, 하나가 더 나올 텐데,
볼까요? 명상하는 장면이 나올 거거든요. 자, 명상하는 장면이 나오죠. 미디테이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명상하다, 숙고하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자, 다음은 그림 퍼즐 단어 의미 맞추기입니다. 퍼즐을 눌러보면서 어떤 그림이 나올 건데 한번 어떤 그림이 있는지 볼까요? 자, 그림 퍼즐인데 눌러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제니스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밤하늘에 달이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런 사진이 보였고 썸밋이라는 단어가 보였습니다. 산 정상의 모습이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에이펙이라는 단어가 보입니다. 그죠? 어떤 여자가 산의 꼭대기에서 손을 들고 있네요. 그 다음에 피나클이라는 사진이 보입니다. 지금 꼭 저 첨탑이라고 하죠. 그죠? 지붕의 꼭대기에 피뢰침 같은 거, 그렇게 꼭대기에 뾰족한 것들이 지금 보입니다. 그죠? 피나클. 그래서 여기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정상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빠르게 본 다음에 에이펙은요, 꼭대기 정점이라고 해서 서밋하고 동일하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제니스라는 단어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천정, 그죠? 정점, 절정에서 피크의 의미가 됩니다. 저기 하늘에 꼭대기, 그쵸? 정점을 찍고 있지 않습니까? 달이. 그 다음에 서밋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산의 정상과,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하죠? 정상회담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나클이라는 단어는 작은 첩탑, 그쵸? 건물 지붕에 장식으로 세운 첩탑 같은 거랑 그 다음에 꼭대기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